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침 방송, 7월 29일 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한정된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면 배틀을 많이 휘둘러야 해. 성공하는 사람들은 배틀을 많이 휘둘러야 볼을 맞힐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 배틀을 휘두르면 경험이 되고, 마침내 홈런을 치는 방법을 익히면 행운을 얻으며 홈런을 날린다. 이즈미 마사토. 부자의 그릇에서 이렇게 멋진, 좋은 글로 오늘 아침에 기쁘게 오늘 방송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썸네일을 예전에 작년에 이 썸네일을 갖다가 한번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 둔촌주공 9평 13억, 둔촌주공 9평 23억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관심이 없을 때내집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런 그림을 보면서,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폭락을 주장했던 오인방 때문에 둔촌주공을 갖다가 13억일 때말 그대로 청약이라든지 계약을 포기, 청약을 해가지고 당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한 사람들의 지금 심정은 어떨까요? 그리고 이때 이제 포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둔촌주공 국민평형수가 23억이 되니까 이 그림처럼 이렇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폭락기를 믿는 지각료가 현재 10억이다. 그리고 지각료는 지금도 더 오르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지금, 그러니까 고양시 덕양구는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찐 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감사스마일도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정말 찐 부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반포 원밸리 아파트 상가에 김명희 약구찜, 감사스마일도 이 김명희 약구찜 상당히 좋아해가지고 코다리 냉면 직영점을 오픈하면서 3개월간 느꼈던 분의 지금 이야기인데요. 무리한 사람이 없고요. 옷차림이라든지 신발에 명품인 사람도 생각보다 없다. 모두 피부가 또 좋다. 헤어가 매우 단정하고 염색도 잘 되어 있다. 가장 신기한 거는 뚱뚱한 사람이 없다. 아니, 통통한 사람도 찾기 힘들었다. 또 모두 마르거나 운동으로 또 다져져서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 술을 안 마신다. 평균적으로 매출액을 주류 판매율 10%가 안 넘는다. 반포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의 주류 판매 그런 비율이 10%라고 하면 반포점 주류 판매율은 2%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정말 찐부자들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그리고 약속 시간이라든지 기본적인 매너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7월 29일 월요일 전 국민 청약의 날입니다. 감사스마일이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오늘 레미안 원펜타스부터 시작해서 동탄역 롯데캐슬 호반 서밋 목동까지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레미안 원펜타스하고 호반 서밋은 서울시 거주자가 가능한 청약이고, 동탄역 롯데캐슬은 전국 성인 누구나 84타입 무순위 1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스님들 중에 꼭 당첨자가 나오기를 기원할 거고요. 감사 스마일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두개 단지 여기 보니까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뭐 동탄 롯데캐슬 무순이라든지 호반 서밋 목동 계약 취소분, 특히 이제 감스님들 중에서 서울시 거주하시는 분들은 호반 서밋 목동하고 동탄역 롯데캐슬도 꼭 청약에 도전하셔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될수 있다, 당첨된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청약에 도전하시고, 지난번에 덕은지구에 죽좀 나왔을 때 저희 애청자분 중에서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당첨의 기운을 팍팍 드릴 테니까 꼭 청약에 도전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찐 부자들의 특징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데, 제가 가난해질 사람의 마인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점점 부유해질 사람의 마인드. 부자는 누구나 될수 있다. 꾸준한 사람이 성공한다. 직장은 날 평생 책임져 주지 않는다.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기회가 있다. 좋은 자산을 갖고 싶어 한다. 실거주 주택과 자동차는 부채이다. 투자하지 않는 것이 위험하다.
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티끌모아 태산이다. 브라더스 마인드에서 이런 멋진 점점 부유해질 사람의 마인드를 감스님들은 꼭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올해가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부유해질 사람의 마인드, 항상 사람은 생각이 중요합니다.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작더라도 또 실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행동을 하기 전에 이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CJ 라이브시티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지금 CJ 라이브시티 관련해가지고 재개해야 된다라는 쇼츠 영상을 갖다 올려드렸는데 일단 계약 해제가 왜 되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문제들 CJ와 경기도의 견해 그리고 미래 그리고 주어진 과제들 관련해가지고 일산동구청 2층 대강당에서 오늘 오후 4시에 관련해가지고 주민설명회가 있다고 하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가지고 힘을 좀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 스마일도 오늘은 제가 일정이 하나 있어서 참석을 못하는데 다음번에 꼭 기회가 되면 이 주민설명회도 한번 참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론이 상당히 많이 길었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7월 4주차 감사 스마일 멤버십 영상을 올렸습니다. 스마트튜브 오프라인 세미나 후기 꼭 시청하세요. 그리고 드림추루 관련해가지고 제 1호 찐팬분하고 이제 그분은 얼굴로 나오진 않았고 그분의 그런 실제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갖다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감사 스마일이 회원 영상은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주 토요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주에 해당되는 평일에 제가 멤버십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약속드렸던 대로 100분까지는 제가 부동산 상담을 갖다가 횟수 제한 없이 해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으니까 지금 현재 한 30분 조금 안 되는 멤버십 회원들이 있고 또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감사 스마일에게 후원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본인들의 그런 부동산 인사이트를 조금 더 확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감사 스마일 찐팬이 되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향신문의 심윤지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합니다. 오늘 29일 월요일은 슈퍼 청약의 날입니다. 반포, 동탄, 목동에서 로또 청약이 나옵니다.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른바 로또 청약 단지들이 서울 서초, 반포, 양천구, 목동,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서 줄줄이 나오는데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무순위 청약 제도 때문에 수년 전 책정된 분양가로 공급되는 물건들입니다. 다만 일반 청약보다 자금 마련 일정이 빠듯한 편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일단 자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도전해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 도전하셔가지고 당첨되면 그때부터 고민하셔가지고 자금 마련은 당첨된 이후에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당첨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자금 마련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정말 없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꼭 오늘 슈퍼 청약의 날 정말 로또 청약 도전해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빠쇼님의 블로그 글인데요. 2024년 7월 22일자 시황을 보면서 폭락이 5인방의 주장을 믿고 추가적인 하락을 기대했던 실수요자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다. 제가 재작년에도 제가 희망과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더 떨어진다라는 폭락 5인방의 이야기를 듣고 의사결정을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 정말 어떤 마음일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2년 시황을 갖다가 일단 이때 빠셔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한마디로 거래가 어려웠고 수요가 없는 지역들은 매도가 어렵고 수요가 있는 지역들은 매수가 어려웠다. 그러니까 매수가 어려웠던 지역은 대출, 금리, 토지거래, 허가지역, 매물 감소 등이 주요 원인이었고 매도가 어려운 지역은 투자 수요층이 빠졌거나 입주 물량이 많았다. 그래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래의 정상화였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때 당시만 해도 정부에서 어떠한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장에 맡겨놓는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일단 이런 시장이 일반 국민들을 대단히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불편하면 반드시 탈이 난다 라고 지금 파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주식시장도 개별 기업에 집중하면 오히려 매수할 만한 것이 많다고 하고 부동산 시장도 개별 상품에 집중하면 하락장 속에서 사야 할 것이 있다. 상승장 속에서도 사면 안 될 것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셨는데 빠쇼님 예언대로 23년에 이제 또 시장이 또 다르게
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작년 시향입니다. 작년에 동일하게 7월달 시향이었는데 이제 하락이 심각해 보이는 지역들은 없다. 다만 하락이 누적되다 보니까 심리적인 위축이 더커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고 본격적인 상승장도 아니다. 일부 지역들, 일부 상품들만 상승하고 있을 뿐이니까 정책들도 없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부동산 시장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때는 그러니까 23년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4년 4월 달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정말 부동산 시장에 정말 1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가 좋아라는 메시지를 티를 내지 않고 웃으면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보다 내년이 더 수급이 안 맞는데 다음 정부 때부터는 골때리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고 그런 결과로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정말 급등장, 반등이 아니라 정말 급등해서 이제 폭등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시장을 갖다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 그러니까 통계는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같은 통계의 결과를 두고 폭등론과 폭락론으로 양쪽 모두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극단적인 내용들은 이제 무시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23년 7월 24일자 부동산 시장에서 빠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블로그 글을 갖다 토대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아직도 뭐 내년 내후년에 폭락론자들 이야기처럼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의사결정을 하시고 특히 고양시 덕양구는 이제 지금 흐름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이승민 대표랑 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수색 금산노트타운은 5구짜리가 최저 가격이 10.5입니다. 10.5. 10억도 아니고 10.5. 거의 11억을 향해서 가고 있고 증산 5구역에 물건이 지금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주말에는 말 그대로 입주장이었다.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막 정말 막 줄을 서가지고 사겠다라고 지금 하는데 물건이 없어가지고 거래를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지금 7월 31일 내일 모레 마지막 7월의 마지막 라이브 방송을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승민 대표님 시간이 되시면 이때 초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이렇게 보다가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작년에만 이런 것들을 조금 빨리 시장에 이런 것들을 시그널을 갖다 줬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폭등장으로 가진 않을 겁니다. 지금 서울은 매매 상승 순위가 지금 0.19%, 전세는 0.21%, 그다음에 경기 인천은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주 상승률 상위로 보면 거의가 지금 다 서울이고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또 전년 말 대비 상승률 순위로 보니까 과천과 그다음에 성동구, 서초구, 마포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가 상당히 많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시향 매매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서울과 경기는 계속적으로 지금 급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등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렇게 상승했던 게 지금 약간 숨을 좀 골라야 되는데, 지금 뜨거운 7월, 8월에, 그러니까 지금 6월, 7월에 이런 뜨거운 분위기가 아마 저의 생각으로는 8월달까지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전세 가격이 상당히 매매 가격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지금 상당히 또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56주, 57주, 58주짜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전세 내년 전세 만기가 도래했던 분들도 지금 시장에 가세하는 매수 시장에 지금 가세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울 대부분이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발생했고 매매 시세로도 하락 지역이 없다. 휴가철 비수기지만 학군지와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전 수요가 미리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번 주 은행들이 일제히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인상했는데 몇몇 은행은 주담대 갈아타기와 다주택자의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대출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말 그대로 이제 9월 전까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빨리 움직이자라는 이런 수요가 더 크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지 여건이 양호한 학세권, 역세권, 그리고 대단지 새 아파트, 말 그대로 이제 신축, 대단지, 역세권, 역대신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아파트들은 인기 단지로 해서 대기 수요도 지금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신축 수요에서 이제 구축 수요까지도 이렇게 또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제가 지금 서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울과 맞붙어 있는 뭐 하남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지금 확산되는 분위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을 미리미리 감사 스마일 TV 감스님들은 확인하시고 조금 더 빨리 움직이실 것을 이야기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뉴스를 한 가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 방송인 유재석님을 다들 아시잖아요. 감사스마일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재석님을 갖다 존경하는데, 유재석님이 압구정 현대가 자가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또 언론에서는 이게 뭐 전세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동산 투자로 인해 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좀 유재석님은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고 말 그대로 현금하고 주식 투자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께 한 가지 이야기 드리면, 실상은 그냥 투자 고수였다. 말 그대로 이제 부모님께 전세 주고 본인은 바로 옆동에서 전세로 살고 계셨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1주택 있으면서 전세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머리를 띵하니 한대 맞은 듯한 기분. 와포인트 그 당시 해당 단지가 최대 10억 정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출 4.5 정도면 50%대 안팎으로 대출 받아가지고 사신 거고, 3년 만에 바로 상환을 했다. 감당할 수 있는 대출 받아서 제일 좋은 아파트를 매수했던 똘똘한 한 채로 바로 세팅을 했고, 대출 끼고 산 압구정 아파트는 유느님이 본업에 충실할 동안 무럭무럭 자라났다. 이때 방송에서 유퀴즈 언더블락에 나와가지고 유재석님께 주식은 좀 하시는 것 같다. 근데 부동산 잘안 하시죠라는 재테크 유튜버 주원규 씨, 구 심사임당님께서 이렇게 물었을 때, 주식은 조금 해서 알지만 부동산은 잘 몰라서 안 한다라고 지금 답한 바가 있는데, 부동산은 잘 몰라서 안 한다라고 하신 분이 엄밀히 따지게 되면 정말 찐고수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 자가예요 물어보는 물음에 전세 사라요 월세 사라요 느낌, 대중들에게 공격당할 가능성을 낮추시고, 실제로 실거주 목적으로 한채 사놓고 더 이상 투자를 안 하셨으니까 거짓말한 것도 아니었다, 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세 번째, 압구정동, 압구정 현대 아파트 1, 2차 아파트를 현 시세 80억이고요. 그다음 빌라 건물, 그다음에 토지라든지 강남구 논현동에 이런 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사옥으로 갖다 지었잖아요. 토지가 116억, 그다음에 빌라 건물 82억, 그리고 이런 알려진 것만 해서 지금 360억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분이 압구정동 이 아파트 취득 시기가 2000년 8월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동고동락에 나가기 전이 프로그램 할 때도 아니고 하기 전이었던, 그때 유명하기 전에 말 그대로 이때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누구나 알다시피 이후 국민 MC로 등극을 했는데, 유누님이 방송 활동 위에 부동산 투자를 활발히 했다면 지금처럼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좋은 아파트를 사놓고 본업에 충실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싶다. 그때 당시에 유누님보다 잘 나가는 연예인이 훨씬 많았다. 결론을 드리면, 대출 끼고 가장 좋은 입지에 부동산을 매수하고요, 이후 본업에 충실하면서 업계 탑을 찍으면서 현금 흐름을 극대화했다. 본업에서 남치다 못한 현금으로 부동산과 토지를 매입했다라는 오늘 팩트, 유재석님의 이런 부동산 투자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의 결론을 드리면, 일단 부동산은 연예인이든 스포츠인이든 뭐 예를 들어서 월급쟁이이시거든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한, 그런 우리 의식주 중에서 가장 필요한 주거 부분에서는 이 부동산을 꼭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산을 갖다 증식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만큼 좋은 그런 자산이 없다, 포트폴리오가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오늘 방송이 참뭐 많았는데요. 감사 스마일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스님들도 정말 부자가 되길 희망합니다. 근데 부자가 되려면, 제가 아침에 좋은 글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정말 많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노하우를 또 알아야 되고, 그런 인사이트를 갖다 통해서 이렇게 폭락론자들의 그런 이야기 흔들리지 않으면서, 이때 당시에 둔촌주공 국민평행 13억,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 듣지 않고 본인의 인사이트로 해서 말 그대로 줍줍을 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청약에 당첨돼가지고 그대로 가져가셨던 분도 계실 텐데, 그런 인사이트가 있어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본인만의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려면
그리고 찐 부자가 되려면 항상 본인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전국민 청약의 날이 있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도전하십시오. 내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감스님들 중에 꼭말 그대로 로또 당첨자가 나오기를 감사 스마일에 소망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또 휴가도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안전하게 휴가 잘 다녀오시고 감사 스마일은 8월 2일에 휴가를 갈 계획입니다. 그래도 아침 방송은 일단 다 녹화로 준비를 하고 갈 거니까요. 그리고 7월 31일 오후 한 4시쯤에 또 라이브 방송을 또 계획하고 있으니까 또 그때 또 감사 스마일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참여 환영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광고 말씀을 좀 하나 더 드리면 일단 감사 스마일이 지금 멤버십 회원들을 지금 적극 모집하고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 찐팬이 되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정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십시오. 고맙습니다.